지금 제가 유튜브에도 그 방 영상 올리거든요. 괜찮으실 때 지금 요거 영상 찍고 좀 이따 올릴게요.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방 500원 먹어도 다들 다 그러니까. 될까요? 이게 오늘 본 방 중에서 가장 가격 대비 괜찮을 것 같네요. 500에 47만원에 관리비 한 9만원에 전기만 따로. 그러니까 관리비 포함해서 500에 56만원. 네. 근데 거기에 도시가스까지 포함되어 있고, 신축급 거의. 이렇게 막 지저분한데? 아니, 괜찮아요. 지금 방 청소 중이시고, 거의 신축급에 이거는 화장실. 여기는 다 되는 대로. 에어컨 청소만 하면 되거든.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 천에 월세만 50 정도로도 나갈 것 같은데 한 다른 방보다 좀 많이 싼 것 같아요. 싼 것 같고 위치는 여기는 신대방역보다는 오히려 신림역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고 여기 수납장도 일단 여기 옷장이 두 개 들어가고 여기 창문도 양창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치수 나름 지금 창문이 하나잖아. 그러니까 양상이 되게 커서 그러니까 아까 그 200평보다 당연히 커요. 그러면 크니까 좀 비자거든요. 3m 여기서 에어컨 벽에서 여기까지가 3m 40 정도 40좀 넘습니다. 40 넘고 얘도 이렇게 있어요. 여기 여기 이쪽 벽에서 여기까지는 3m가 조금 넘고 이 옷장이 60cm니까 3m 60 조금 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 그 여기까지만 제 길입니다. 아까 여기 주방부가 따로 있고 사모님도 오늘 처음 뵀는데 성격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. 여기는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.